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이슈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떠한 주제를 다뤄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추석에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8월의 폭락장을 9월 초부터 또 재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심 긴 연휴를 앞두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8월의 고용 보고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좀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도 고용의 냉각이 확인됐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고용 지표 자체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된 건 아니지만은 지표의 그 추세를 보면 고용의 그 일자리 수 증가의 추세는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수 증가가 14만 2천 개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은. 7월 달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4.3에서 4.2%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지만은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6월과 7월 달에 이미 발표했던 그 일자리 수 증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크기가 약 한 8만 6천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당초에는 11만 4천 개 늘어났다고 했던 것이 지금 8만 9천 개로 줄었어요. 10만 개 밑으로 내려왔고 실업률이 약 한 0.1%포인트 하락했지만은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면 4.25%에서 4.22%로 0.03포인트 퍼센트포인트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업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14만 2천 개 늘어났다고 했는데 정부 부분을 제외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수는 약 한 11만 8천 개인가요? 12만 개 정도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3개월 평균에 10만 개 늘어나는 것을 하회했다는 거예요. 10만 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는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준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좋아졌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좀 뜯어서 본다고 하면 노동시장의 추세적인 둔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라고 있죠. 거기서 보면 구인자 수와 또 실업자 대비 구인자 수 비율이 나오는데 이 후자의 경우 실업자 대비 구인자 수 비율이 약 한 1.2에서 1.1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에 보면 이것이 1.2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구인 건수는 좀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구인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여태까지는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구인자 수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에 와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은 일자리 수 증가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인자 수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째 주에 불안한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참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물가는 좀 그래도 잡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물가는 추세적으로 이것도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도 추세적으로 좀 둔화가 되어 있고 물가도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연준이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이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다가 7월 달에 고용이 확 줄면서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게 깨졌다. 그래서 고용을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어도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평가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2.6%. 그래서 전월에 2.9에서 좀 내려올 거로 보이고요. 전월 대비 0.2%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식품과 에너지원을 제외한 물가는 약 한 3.2%에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의 가격이 좀 상승하고 하락할까요? 예, 지금 에너지 네.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상품 부분에서의 물가가 계속 이제 둔화되고 있고 특히 핵심 상품 부분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일 거로 보이고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항공료라고 그럴까요? 네. 비행기 싸게 좀 올라가면서 운송 부분에서의 그 물가 상승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생산자 물가도 나오죠. PPI도 나오는데 PPI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달에 7월 달에 2.2%에서 1.7%로 8월 달에는 좀 더 레벨 다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2.5에서 2.6인가요? 네. 2.4에서 2.5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CPI의 선행 지표로 뽑히는 PPI 역시나 둔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가 자체는 안정화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17일부터 진행이 될 FOMC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피벗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게 나타날 것 같은데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몇 BP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몇 BP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시장 예상은 지금 25BP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의 둔화 추세가 7월 달 그 FOMC 통화정책 회의를 했을 때보다 상당히 좀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 초와 9월 초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계속 수축 국면에 머문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50BP의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은 또 시장이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5BP로 지금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25BP인데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50BP가량의 인하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BP를 인하했을 때 시장 반응 그리고 50BP를 인하했을 때 정말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해석을 시장이 급락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25BP냐 50BP냐에 대해서 네. 지금 한 달 넘게 우리가 고민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번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때 네. 처음에는 25BP가 맞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시장 상황의 변화와 또 고용지표의 악화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지금은 약간은 50BP의 인하가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BP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25BP 내리면은
환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적어도 생각할 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보다. 네. 그러니까 25BP를 내린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인하 폭은 연준이 지금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 경로나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그 예측과 맞는다고, 즉 연착륙한다는 가정하에서 25BP를 내리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5BP를 인하했을 때는 시장에 안도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50BP를 인하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까요? 예, 아마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적어도 50BP라는 인하가 이제 선제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앞에서 이제 크게 금리를 낮추면서 나중에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인하폭을 조정하면서 경기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인하라는 또 그런 안심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또 회복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BP 인하나 50BP 인하나 이것이 9월 달 회의에서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두 번의 그 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10월 달에도 50BP냐 25BP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이 트리거 레벨에 들어왔다.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고용 지표와 경기 지표를 보면서 25BP와 50BP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8월을 뭐 더듬어 보자면 기억을 그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서 일부러 좀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있고 시장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발생을 할 것이고 불확실성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연준의 선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인하를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지 이 부분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금리에 대한 결정 여부도 좀 촉각에 곤두서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그 걸림돌, 허들이었던 것이 연준이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느냐에 또 하나의 그 항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50BP든 25BP를 인하한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뭐 컨퍼런스에서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을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에 우리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그리고 뭐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또 다른 그 금융 안정의 이슈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키시한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금리와 그 금리 역전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좀 문제인데 만약에 50BP를 연준에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격차 자체가.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좀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50BP를 연준이 내린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50BP든 연준이 50BP든 25BP를 내리든 25BP로 갈 거예요. 0.25%. 근데 중요한 것은 50BP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달러 약세에 의한 엔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가 지난 8월과 9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흔들려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또 원화와 엔화가 같이 또 동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따라서 강세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수출주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긴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네. 것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안 좋아하실 얘기죠. 좀 뭐 네. 경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나오면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우리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8월과 9월 달에 시장의 성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많이 보는데 그 지금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면 이 기간이 8, 9월이 아니라 10월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호흡을 좀 길게 잡아서 이렇게 좀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위험도를 좀 낮추는 그래서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또 뭐 주주 환원주에 네.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재철 박사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